하여튼 뭐 거의 정오가 12시가 다 돼가는 시간인데요. 녹화랍니다. 지금 내가 얼굴이가 약간 좀 붉은 기가 나오죠? 이게 좀 알코올이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뭐 좋은 음식에다가 알코올을 먹은 것은 아니고 이제 라면을 끓여가지고 이 알코올을 한두 잔 했습니다. 나는 평소에 이 라면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물론 내가 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이라서 그래서도 라면을 좋아하겠지만은 원래 이 라면이라는 음식이 참 맛있는 음식이에요. 난 라면을 먹을 때마다 그런 거를 생각을 하는데 이 라면이 참 맛있는 음식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 돈이 없어서도 라면을 먹겠지만 맛을 위해서도 라면을 가끔씩 먹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점을 말씀드리고 이번에는 말이죠. 신언서판이라는 한자의 사자성어를 생각해 봅시다. 그런 신언서판이라는 그 사자성어를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언서판이라는 거는 뭡니까? 몸 신자입니다. 몸. 그다음에 언이란 건 말씀 언. 서, 글 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신은 굉장히 큰 뛰어난 인물이 되려면은 신언서판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져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몸과 말과 글과 이런 게 갖추어져야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것이 이제 예전서부터 내려오던 사자성어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이렇게 시시콜콜한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내가 별명이 뭔줄 아십니까? 별명이요. 속담 박사입니다. 너가 언젠가 이 유튜브를 하면서도 내가 내 별명을 내가 스스로 속담 박사라고 여러분들한테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렇게 나는 속담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속담을 많이 알고 있는데, 우리 그 전통적으로 예전부터 내려오던 속담에 어떤 속담이 있었냐면은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얘기 잘하는 사람은 똥구멍 찢어지게 가난하다. 그러니까 얘기하기를 즐겨하고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이 똥구멍이 찢어지게 가난하게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런 속담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의문을 던지실 것입니다. 아니, 가난하게 사는 거하고 똥구멍 찢어지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여러분들 요즘에 그 말랑말랑한 그 아주 그 거친 식량이 아니죠. 그 아주 그 하얗게 깎아낸 그 백미 밥을 먹고 얼마나 식감이 좋습니까? 말랑말랑하죠. 그런 말랑말랑하고 달콤하고 이런 음식에만 길들여지는 현대인들은 거친 음식이란 걸 모릅니다. 그러나 나이 드신 분들은 나보다 윗세대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은요. 어렵고 가난한 시절을 이렇게 살아온 사람들은 거친 음식을 기억을 합니다. 소나무 송진을 비껴 먹고 솔잎을 씹고 좀 형편이 낫다는 사람은 이제 깡보리밥이죠. 쌀한톨 섞이지 않은 깡보리밥을 먹고 이렇게 이제 깡보리밥이나 이제 그 아주 그 강냉이밥이 말이죠. 따끈따끈할 때 먹으면 좀 그래도 덜 거칠어요. 근데 강냉이밥이 식으면은 그건 엄청나게 거칩니다. 이 북한 사람들이 요즘에도 강냉이밥을 먹는다고 하잖아요. 강냉이밥도 없어서 못 먹는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예전에는 지금은 말랑말랑하고 달콤하고 이런 음식에만 취했지만 예전 사람들은 그렇게 아주 거친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친 음식이라는 건 뭐냐면은 좀, 유식한 말로 하면 섬유질이 많다 이런 얘기가 되거든요. 섬유질이 많은 음식이 거친 음식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섬유질이 많은 거친 음식을 먹다 보니까 이 항문이 막히는 겁니다. 변이 나오는 항문을 막는 거예요. 섬유질이. 섬유질도 어느 정도 섭취를 해야 되는데 그 거친 음식을 먹던 시절에는 섬유질을 너무 과다하게 섭취를 하니까 이
변이 너무 굳어가지고, 딱딱하게 변이 굳어가지고, 항문으로 이 변이 잘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럼 막말로 이렇게, 뚱구멍을 파내주는 겁니다. 이 삐죽한 송곳 같은 걸로 이제 가까운 친구나 가족의 이제 뚱구멍을 파내주는 거예요. 일제시대 때나 조선 말기에는 다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기를 잘하고 있는 사람은 뚱구멍이 찢어지게 가난하게 산다. 이런 속담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은 먹을 것이 없다 보니까 거친 뭐 나무 풀뿌리 이런 걸 캐먹다 보니까 변이 막혀서 똥구멍이 찢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난한 사람은 똥구멍이 찢어지게 가난하게 산다. 가난한 것과 똥구멍이 찢어지는 것이 연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속담이 나온 거예요. 그건 그렇고 본론으로 돌아가서 내가 신원서판이라는 얘기를 말을 한다 그랬잖아요. 신, 몸신. 언, 말씀언, 서, 글서 이런 겁니다. 이런 걸 다 갖춘 사람이 지도자의 자질이 있는 사람이다 라는 그 고사성어가 있어요. 신원서판이라는. 그러니까 몸신이라는 건 뭡니까? 어느 정도 키도 어느 정도 되고 체중도 어느 정도 되고 남한테 빠질 뭐 그렇다고 해서 거인까지는 필요 없다 하더라도 남한테 빠지지 않을 정도는 돼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나치게 키가 작다든가 지나치게 몸이 약하다든가 이러면 지도자 될 자격이 없다 이제 그런 얘기인 겁니다. 그리고 말씀원이란 건 말하는 말을 조리있게 구사하는 것도 지도자의 자격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도자가 되려는 사람은 세상을 호령하려는 사람은 말을 조리 있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호령하는 지도자가 되려는 사람은 체격도 어느 정도 너무 남한테 이렇게 빠지지 말아야 되고 말도 논리적으로 조리 있게 할 줄 알아야 되고 글 쓰는 솜씨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주 뭐 뛰어난 문학가는 아니다 하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글 쓰는 솜씨가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 보십시오. 몸, 말, 글 그게 하모니가 되었을 때 그런 사람이 지도자 자격이 있다 이런 얘기가 이제 신원서판이라고 하거든요. 한자어로 나는 이 시간에 말이죠. 이 시간에 내가 내 잘났다고 얘기를 절대 안 합니다. 잘났다고 얘기를 안 해요. 왜냐면 내가 이렇게 몸이 약하잖아요. 내가 이 객제 나와서 공장에 다니면서도, 남들이 나를 불러내가지고, 내가 예전에 어느 공장이 있었는데, 그 공장이 이제 시골 구석이었었거든요. 시골 구석이었었는데, 그 공장 같은 데는 이렇게 나쁜 불량한 애들이 많잖아요. 두 놈이, 나보다도 나이 어린 두 놈이 나를 끌어냅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두 놈한테 폭행을 당한 적이 있어요. 쟤들 눈에는 내가 좀 안 입고 깨 보였다고 하죠. 그러나 내가 주먹은 없지만, 몸이 약해서 주먹은 없지만, 뭐 길가나 이런 농수로 해서 그랬으니까, 길가 이런 데 돌멩이가 얼마나 많습니까? 돌멩이를 집어서라도 내가 머리를 깔 수가 있었어요. 일절 내가 대퇴항을 안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그때 내가 나이가 30대 초반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30대 초반이니까 그때만 해도 젊었을 때 아닙니까? 아무리 몸이 약해도 확 끓어오를 때는 물불을 가리지 못할 때였었다 그 말이죠. 그렇게 젊은 나이였었다 그러죠. 그렇게 젊은 나이였어도 내가 일체 대항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보고 그때 당시 내가 그래가지고 그런 일이 있은 후로 내 별명이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30대 초반이었는 그런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80대 노인네라는 별명을 얻었어요. 일체 대응을 안 했거든요, 내가. 일체 대응을 안 해가지고 80대 노인과 똑같아 해가지고 80대 노인이라는 별명을 그때 얻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내가 언젠가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했잖아요. 나는
철두철미하게 도덕으로 무장된 사람이다. 나는 어렸을 때서부터 우리 부모님들한테 교육받은 게 뭔 줄 아십니까? 절대 남을 폭행하지 말라. 한 대 얻어맞고, 마는 게 좋은 거지. 남을 절대 주치지 말라. 어렸을 때서 아주 귀가 뚫어지도록 세뇌를 받고 컸습니다. 그것이 가정교육이에요. 그리고 또 자라면서는 내가 일반적인 교육을 받았지만, 좀 커서는 내가 또 신학교도 다닌 적이 있었고 그랬었어요. 신학이라는 게 뭡니까? 종교라는 게 뭐예요? 종교라는 건 첫째가 도덕이거든요. 종교의 가장 그 밑바탕 근원이 되는 건 도덕입니다. 성경책이 이렇게 두껍잖아요. 이렇게 두꺼운 성경책을 그 관통하는 흐름이 뭐겠습니까? 도덕이거든요. 그러니까 도덕을 빼고 빼게 되면은 성경, 종교란 건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이 고등 종교는 물론 뭐 저 샤머니즘 뭐 미신 같은 거는 그런 거 하등 종교잖아요. 그렇지만 오늘날 불교라든가 기독교 가톨릭 이런 거 고등 종교는 이 도덕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덕을 빼게 되면은 종교는 허수아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등 종교와 이 도덕이라는 건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뭐 그 얘기는 더 이상 깊게 안 하겠고요. 그래서 내가 좀 커서는 또 신학 교육도 받았고, 그래서 나는 철저하게 도덕으로 무장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지난 일을 생각해 보면, 그때 내가 절대 얻어맞으면서도 대항을 하지 않았던 것을 진짜 잘했다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니, 길가에 돌이라도 집어넣어서 집어가지고 머리에도 까서 조쳤더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 인생은 파멸이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내가 대응을 하질 않았던 걸 지금도 잘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게 나이가 들어서도 생각을 해보면. 근데 내가 이 신원서판이라는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얘기가 좀 빗나갔는데, 내가 이제 그 초등학교 다닐 때 장래 희망이 과학자가 되겠다. 예, 이랬다고 내가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 장래 희망이 과학자였어요. 그때는 내가 초등학교 때 뭘 알겠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과학이란 게 어떤 학문인지도 모르고 내가 그냥 과학자가 되겠다 했는데, 내가 그때 왜 과학자가 되겠다고 했느냐 하면은, 정말 우리 인류에 이렇게 그 안락하고 행복한 생활을 가져다 준 학문이 과학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왕이, 핸드폰을 가지고 다녔겠어요? 자동차를 탔겠어요? 아닌 것이죠. 옛날에 왕이 컴퓨터를 하고 뭐 유튜브를 했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최고 밑바닥 이승열이가 옛날 왕보다도 몇 수십 배 더한 가치 있는 생활을 한다 했고, 그겁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과학의 혜택인 겁니다. 그렇게 과학이라는 것은 말이죠, 인류의 행복 증진에 많이 기여하는 것이 과학입니다. 그런 순수한 생각에서 내가 과학자가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 장래 희망이 과학자라고 그랬었어요. 근데 이런 얘기를 듣고 누군가가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 여보시오. 당신은 좀 배짱이 없고 배포가 적은 사람이야. 아니, 초등학교 다니고 그렇게 어릴 때는 대부분 너 이 다음에 커서 뭐가 될래? 하게 물으면은, 아이, 뭐, 장군이 된다든가, 장군이 돼서 많은 병사를 말이야, 호령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뭐, 대통령이 된다든가, 아니, 이렇게 보수 기질이 있는 그거를 하겠다고 다 그러는데, 아니, 지금도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거기가 난 뭐, 대통령이 되겠다, 장군이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당신은 초등학교 때 그렇게
대통령이 되겠다는 꿈도 안 갖고, 장군이 되겠다는 꿈도 안 갖고, 과학자가 되겠다는 꿈을 가졌어. 당신 배포가 작은 사람 아니오. 아,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는 내가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첫째 이유는 과학이라는 것은 인류의 행복 증진에 많이 기여를 한다. 그런 생각에서도 이제 과학자가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한 거고. 또 두 번째는 내가 언젠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그 어렸을 때부터 몸이 약하다는 세뇌를 많이 받고 큰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초등학교 다닐 때도 나를 가르치던 선생님들한테 이승열이는 몸이 약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나를 가르치던 선생님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몸이 약하다고만 얘기를 한 것이 아니고 너는 이 다음에 커가지고 대통령이나 장군이 된다든가 이렇게 큰 인물 될 생각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사람이 그렇게 대통령이라든가 장군이라든가 별을 붙인 장군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좀 세상을 호령하고 이런 큰 인물이 되려면은 첫째 몸이 든든해야 된다. 아, 근데 너는 몸이 약해. 그러니까 너는 큰 인물은 못 되고, 너는 이제 공부 같은 걸 많이 해가지고, 무슨 그 학자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담을 쌓고 그냥 학문만 연구하고, 이런 학자 같은 그런 계통으로 나가야 된다. 이렇게 선생님들이 어린애한테 자꾸 주입을 시키는 겁니다. 나한테 주입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는 장래 희망이 대통령이 된다든가 장군이 된다는 얘기를 안 하고 과학자가 되겠다고 얘기한 게 그겁니다. 여러분들, 내가 지금 내 모습을 보셔. 내가 뭐 우람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가늘게 보이잖아요. 벌써 이 체형도 가늘 뿐더러, 체구도 작을 뿐더러 체형이 가늘잖아요. 근데 내가 이 팔목이 상당히 가늡니다. 내가. 보세요. 내가 이 보여주는데. 나는 절대 잘난 체를 안 해. 이렇게 팔목을 내 손으로도 팔목을 쥐어도 이 팔목 굵은 사람들은요, 이게 쥐면 이렇게 벌어집니다. 이게. 손깍지가 이렇게 벌어지는, 엄지와 검지가 벌어지는데 나는 이렇게 겹쳐집니다. 이게. 엄지와 검지가 겹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팔이 가는 겁니다. 팔다리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생각해 보시오. 체구도 작은 데다라. 체구도 작은 데다가 팔다리가 가늘다. 아. 그러니까 체중이 얼마나 나겠어요. 뻔뻔차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몸이 약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여러분들 한 가지 좀 여기서 주의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몸이 약하다고 해서 건강하지 못하다. 이건 아닙니다. 건강하다는 얘기는 건강하다 건강치 못하다 이런 얘기는 건강하다는 얘기는 그 병 치료를 안 하고 병원에 한번 입원해 본 적이 없고 무병하게 이렇게 사는 것 그것을 건강하다고 하잖아요. 그러나 병약하다는 건 뭡니까? 자꾸 병을 알아. 병을 알아서 골골하고 병원에 맨날 다녀. 일도 못하고. 이런 걸 이제 병약하다고 하잖아요. 그건 나는 몸은 약하지만 여태까지 내가 큰 수술 한번 해본 적이 없습니다. 수술 한번 해본 적이 없어요. 단지 내가 수술한 건 뭐냐면은 내가 팔목이 가늘다고 했잖아요. 어렸을 때서부터 내가 이 팔목이 가늘게 타고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팔목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는 그런 병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로 이게 이 팔목이 가는 여성들한테 많이 나타나는 병이거든요. 남성보다는 여성들한테 많이 나타나는 병입니다. 근데 남성도 나같이 이렇게 선천적으로 팔목이 가는 사람한테 주로 잘 나타나요. 이게 뭐냐면은 이 손목에는 말이죠. 손목에는 힘줄이 이렇게 힘줄이 갑니다. 이 팔목에서부터 이 손바닥으로 힘줄이 관통하거든요. 근데 이 힘줄 밑으로 이 신경이 건너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낮에는 나가서 이제 손을 많이 쓰고 이렇게 일을 하잖아요. 일을 하면은
일을 하고 밤에는 잠을 자잖아요. 손을 쓰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밤에는 이게 그, 이 힘줄이, 이 힘줄이, 여러분들 힘줄이를 잊지 만지켜지잖아요. 이 힘줄이 낮에는 그 손을 많이 써가지고 노동을 했기 때문에 밤에 잠을 잘 땐 이 힘줄이 부풀어 오릅니다. 약간 이제 붙는 것식으로 부풀어 오른다고 하죠. 힘줄이 부풀어 오르면은 힘줄 밑으로 관통하는 신경을 누르는 겁니다. 힘줄이 신경을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손저림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면 손저림이 심해져가지고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을 받을 때 요건 뭐냐면은 요거를 이 절개를 하고 힘줄을 가위로 끊어 놓습니다, 의사가. 그러니까 그 힘줄은 가위로 끊어 놔도 괜찮은 거예요. 지장이 없는 거예요, 생활하는데. 그러니까 가위로 끊어 놓으니까 눌리키는 게 없잖아요. 신경이 눌리키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손저림이 발생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선천적으로 팔목이 가늘게 타고 나가지고, 그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는 그런 병을 얻어가지고 수술했었다. 이런 게 그겁니다. 그래서 그렇지 내가 뭐 큰 수술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뭐, 암에 걸렸다든가, 어디 뭐 해서 뭐, 네다섯 시간씩 수술대 위에 올려져 있는 그런 대수술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병원에 가서 내가 뭐, 1년이고 2년이고 들어놓은 적도 없고, 그렇게 내가 건강한 거죠. 그러니까 몸은 약하지만 건강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이 약한 것과 건강하다는 거는 별개의 문제다 그거죠. 몸이 아주 그 호리호리하고 가냘퍼 보이는 사람도 병 없이 사는 사람이 있고, 체격이 좋고 아주 우람해 보이는 사람인데도 병이 들어서 맨날 병원 출입을 자주 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몸이 약하다는 거하고 건강하다는 건 별개의 문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여튼 그건 그렇고. 그래서 예전에 우리 선생님들이, 나를 가르친 선생님들이 나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너는 큰 인물 될 생각을 하지 말라. 너는 그 뭐 리더십도 없고 몸이 약해. 사람이 큰 인물을 들여서 대통령이라든가 장관이 돼서 큰 인물이 되려면은 우선은 몸이 튼튼해야 된다. 아, 몸이 튼튼하고 그 다음에 공부도 잘하고 그래야 되는데 너는 몸이 약해. 그러니까 넌 큰 인물이 될 생각을 하지 말라. 이렇게 많이 그런 선생님들한테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과학자가 되겠다는 그런 이 생각을 갖게 된 겁니다. 그렇잖아요. 어렸을 때는 누구나가 다 대통령이 되겠다, 뭐 장군이 되겠다, 별자리, 그러니까 장군이 되겠다, 다들 그러잖아요. 근데 난 어려서부터 대통령이 되겠다, 장군이 되겠다 이런 생각은 갖지 않고 오로지 나는 과학자가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신원서판 얘기를 하다가 그렇게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우리 컴퓨터를, 이 컴퓨터 모니터잖아요. 이 컴퓨터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하드웨어도 좋아야 되고 소프트웨어도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잘 결합이 됐을 때 그때 진짜 성능 좋은 컴퓨터가 되는 겁니다. 근데 소프트웨어는 나는데, 날고기는데, 소프트웨어는 아주 훌륭한데 하드웨어가 성능이 낮다 하면 결코 좋은 컴퓨터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드웨어는 굉장히 성능이 좋은데 소프트웨어가 성능이 떨어진다, 그래도 좋은 컴퓨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좋은 컴퓨터가 되려면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구색이 맞아야 된다 그겁니다. 그 사람도 똑같은 거예요. 큰 인물이 되거나 훌륭한 인물이 되려면은 몸, 말, 글, 이것이 조화롭게 어우러져야 된다 그거죠. 그것이 바로 신원서판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 하여튼 뭐그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신원서판이라는 그런 그 사자성어는 굉장히 오래돼서 나온 얘기고, 또 사람 육체와 말과 글이 조화롭게 어우러져야 그 사람이 큰 인물이 될 사람이다. 이런 이제 사자성어가 형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원서판에 관해서 얘기를 하면서 나의 개인적인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신원서판이라는 걸 생각해 보시고, 다음 대통령이 차기 대통령이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거기에도 이 신원서판이라는 얘기가 적용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보면은, 윤석열 그 양반이 뭐 요즘에 그 대통령감으로 많이 떠오른다 잖아요. 뭐 지지율이 뭐 최고다 어쩌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윤석열 씨를 보십시오. 그 양반이 그 덩치가 그렇게 뭐 약해 보이거나 그러질 않아요. 키도 한180 정도 돼 보입대다. 180이 좀 넘을란지 하여튼 그렇게 보여요. 그리고 뭐그 키에다가 이런 몸이 좀 부유하니까 적어도 한뭐 키가 180 이상에 80kg 이상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몸은 됐잖아요. 신은 됐다. 언은 그동안 뭐 국회에 나와서 청문회 할때 국회의원들 날카로운 질문, 시비성의 질문 이런 걸 받아 넘기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언도 됐다. 선은 그린데 선은 뭐냐? 서울대 법대를 나왔으니까 서도 됐다. 그러니까 만물이 이렇게 밸런스를 이룬다. 만물이 밸런스를 이룬 사람이 윤석열이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재명이 봅시다. 이재명이는 180은 안 넘겠지만은 170 이상은 되리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뭐170 이상이면 한국 사람 체격으로서 170 이상이면 어디가 뭐 그래도 아주 빠지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데다가 뭐 학력은 뭐 중앙대 법대라고는 하지만 그 친구들도 중앙대 법대라고는 하지만 그 사람은요 그 사법고시도 너무 그렇게 뭐 구수까지 안 가고 뭐 한두 번에 합격한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그 양반 뭐 공장 다니면서 혼자 독학을 해가지고 검정고시 합격해가지고 중앙대 법대 들어간 것만 해도 머리가 좋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중앙대 법대를 나와가지고 고시도 그렇게 사법고시도 별 힘안 들이고 뭐 합격했다. 그걸 보면은 머리가 상당히 좋은 사람이었다고 맞게 말할 수가 없다. 이제 그거죠. 그러니까 언도 된다. 근데 그 사람 말하는 것도 보면은 말이 참 그렇고 신언 서도 된다. 이제 이재명이도 그렇고. 그 3위로다가 또 뭐죠? 그 전남지사를 지냈던 뭐이 무슨 거야? 그 어떤 얘기 안 나오는데 그 사람도 뭐 키도 뭐 그저 뭐 하나만 한국 사람으로서는 빠지 않는 키고 그다음에 뭐 서울대까지 또 나오고 한국일보 기자까지 했었다니까 말과 글도 된다. 그러니까 세 사람이 다 윤석열이 이재명이 이 무슨 거야? 그 사람 세 사람 다 신원서판이 이 조화를 이루는 사람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얘기가 길어졌는데 재미나잖아요, 내 얘기가. 그래서 내가 끝으로 한마디를 할게요. 속담에 그런 말이 있어요. 얘기 잘하는 사람이 똥구멍이 찢어지게 가난하게 산다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즐겨하기 때문에 똥구멍이 찢어지게 그래서 가난한 모양이에요. 그럼 내가 얘기했잖아요. 가난한 사람이 왜 똥구멍이 찢어지느냐? 가난하게 사는 거하고 똥구멍 찢어지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요즘 사람들은 그렇게 물을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가난하게 되면 제대로 된 음식을 못 먹었어요. 거친 음식을 먹다 보니까 나무 풀뿌리 이런 걸 먹다 보니까 똥구멍이 미는 겁니까? 똥구멍이 미면 어떻게 써요? 똥구멍이 찢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가난하면은 바로 똥구멍이 찢어지는 거다. 가난한 것과
똥구멍이 찢어지는 것은 연동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요번에는 신원서판에 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